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 걸어도 되나요 지금? 바빠 네네. 보이시는데? 아, 네, 말 걸어.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아침에 저희는 이제 분류 작업이라고 홍차에서 물건을 내려주면은 이제 각자 구역별로 자기 물건을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이에요. 흑병어로는 까대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몇 시부터 나와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보통 시작은 7시부터 시작을 해요. 7시부터? 근데 요 그 까대기 하는 거에 대가가 있나요? 저희가 원래 처음에 할 때는 그게 원래 기사들이 다 했었는데 직접으로 기사 할 일이 아니라고 그게 났어요, 결정이. 그래서 이제 다른 일반 터미널에는 그게 다 분류 알바들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가 위치상 교통편이 막 출근하고 그럴 때가 아니어서 그냥 기사들이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이걸 대신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늦게 나오고 싶은 분은 늦게 나오시고 빨리 나와서 이거 하고 싶은 분들은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팀장님은? 저는 아무래도 제가 배달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죠. 아, 그러면은 그 대가를 받으시는 건가요? 네, 봤는데 아직 실제로 받은 적은 없어요. 이번 달이 처음이라. 아, 그래요? 아, 전 또 하셨는데 대가를 못 받은 걸로.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9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급여가 안 들어와서 받는 걸로 이제 돼 있긴 해요. 아, 그러면은 처음이신 거예요? 아니죠. 저는 원래 그러니까 롯데에서 기존에 오래 일했었고 그러다가 여기 HR 그 지덕형 이사님이랑 어떻게 인연이 돼서 옛날부터 계속 같이 일하자고 약간 제안을 받아서 여기 자리가 이제 생겨서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HR이랑 하게 되신 거군요. 네네. 지덕형 이사님이랑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일하던 곳에서 뭔가 지이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제 아래로 이렇게 들어오셨었어요. 아, 지덕형 네. 이사님은 내 위치다. 아니, 그건 아니까. 그럼 택배 그 총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제가 아마 연차로는 이제 8년차. 실례지만 나이가? 저 올해 이제 36살. 36살. 네. 어리시네요? 아, 근데 여기 터미널이 조금. 네, 열악하죠. 네, 그 바닥도 지금 다 이게. 네, 막 비 오면 막 폭파하고. 그 포장도 안 되고 지금 위엔 또 고속도로잖아요? 네, 그쵸. 이것 좀... 때문에 근데 그나마 비가 덜 맞아요. 이게 다리가 있어가지고. 아. 팀장님 오늘은 물량이 몇 개나 되나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월요일 치고는 엄청 많은 건데 그래도 평일 치고는 별로 안 돼. 제가 한 30개, 4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다 나온 건 아닌데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몇 시에 끝나나요? 아마 3시 안에 끝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평소에 이제 화수목이 제일 바쁜 날이잖아요? 네, 화요일이 제일 바빠요. 화요일이? 네네. 그럼 그때는 보통 몇 시에 끝나시나요? 그것도 뭐 기사님들 두 명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몇 명을 빼고는 거의 한 7시에는 끝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업무도 있어서 오래 걸려요. 팀장님이라 다른 업무가? 네네네, 그렇죠. 아, 여기가 좀 외진 터미널이라서 반품이 저희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다는 이렇게 놓을 수가 없어서 거기까지 저희가 또 위치가 화성이어서 갈라면 갔다 와야 돼요? 매일매일? 네.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배송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까대기가 드디어 끝났나 보네요.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빨리 끝났어요. 이 정도면 빨리 끝난 거라고요? 네, 월요일이라서. 그럼 화요일에는 보통 몇 시에 끝나나요? 거의 한 11시... 11시까지 이거 하는 거예요? 네, 까대기? 11시 정도까지 해요. 그리고 차가 안 들어올 때도 있어서 기다릴 때도 있고 중간 터미널에서 분류가 안 끝나면 이쪽에서 차가 늦게 들어오거든요. 아까 추석이 다가와서 물량이 많다고 하셨는데 월요일인데도 네네.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가 제일 피크일 거예요. 이제 한 주 남았잖아요. 아마 이번 주가 가장 바쁠 걸로 예상. 저번 주부터 살짝씩 많아지긴 했는데 아마 이번 주가 제일 많을 거예요. 얼마나 많나요? 평소보다? 그냥 거의 화요일이 연속된다라고. 비밀번호를 혹시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 잘 몰라가지고 누가 알려줬는데 잘못 알려줬네요. 택배를 네네. 8년째 하고 계신데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걸까요? 그냥 일단 제 체질이 일단 앉아서 하는 일을 잘 못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보다는 거리가 더 나으니까 이게 한번 길들여지니까 이제 씀씀이도 많이 커지고 그래서 질러놓은 것도 많고 올라갑니다. 택배 일하면서 최고
많이 벌었던 수입이 얼마 정도 될까요? 롯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어디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롯데에서 쭉 하다가 이번에 이제 옮기면서 잠깐 그냥 지원으로 쿠팡을 조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두 달 두 달 정도? 네. 아. 저기 평택 쪽에서 했었는데 네네. 그때가 가장 수입이 높았어요. 아, 피플렉스 할 때가요? 지금 롯데에 계신데 네. 피플 지원 두 달 갔을 때가 수입이 네, 그때가 제일 높았어요. 그때 얼마? 그때 한 거의 800만 원 가까이. 아, 그럼 퀵플렉스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잠깐으로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퀵플은 좀 일반 택배에 비해 시간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빨간 날 오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인들을 만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택배를 조금 더 못 벌더라도 많이 차이 나나요 수입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롯데택배에서는 네. 얼마 정도 수입이 되시나요? 좀 많이 벌 때는 한 600만 원대까지는 벌어갔어요. 평균 한 500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면 아까 쿠팡은 이제 빨간 날 못 써서 좀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롯데 택배 빨간 날 다 쉬나요? 뭐 롯데뿐만 아니라 일반 택배는 다 쉬어요. 뭐 CJ 한데 공휴일 다 쉬고 그다음 일요일 아, 빨간 날이면 다 쉬어요? 네, 다 쉬어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연휴 있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 쉬어요. 6일 동안 다 쉬어요? 네.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또 쉬고. 그럼 근데... 저희의 택배는 누가 배송해 주죠? 그 사업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만큼 빨간 날이 많으면 이게 물건이 밀려요. 그래서 또 그 빨간 날 많은 다음 날 다음에 바빠요. 또 그럼 요번에 6일 쉬고 출근하시면 그러면 많이 바쁠 거예요 아마. 업체는 인터넷 쇼핑몰은 계속 주문을 받잖아요 쉬는 날도. 이제 쉬는 날이 끝나면 한 번에 보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물건이 한 번에 막 쏟아져요. 몰라요.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제가 여기 오던 데가 아니어서. 아 그럼 연휴 끝나고 좀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쵸. 근데 어차피 뭐 딱딱 한 2-3일 바쁘고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이 전 추석 전이 힘든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왔으니까. 올라갑니다. 빨리. 와. 제가 혹시 눌러줄 줄 아셨나요? 안 그럴 것 같아서. 선생님 아까 질러놓은 게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거 질르셨나요? 차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를 질러놨고 아... 그냥 평소에 그냥 씀씀이 자체가 좀 커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보다는 8년 전에 비해서? 네 그쵸. 그 프사 보니까 차 되게 좋은 거 타시더라고요.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택배 장점이 화수목만 좀 빡시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일반 택배는 그래요. 일반 근데 이게 이렇게 차량을 다니다 보면 쿠팡은 쿠팡이라고 하고 네. 왜 나머지 택배사들은 다 일반 택배라고 할까요? 쿠팡은 뭐 특별 택배인가요? 약간 자체 물류에서 일단 물건을 발송하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남은 택배사들은 다 뭔가 비슷비슷한데 쿠팡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 택배라고 일단 보고 아침에 분류도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네네. 결혼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니 되게 네. 훈남이시고 글쎄요. 아까 요즘에 훈남하듯 만날 시간도 뭐가 혹시 일이 아니 오늘 같은 날 3시에 끝나면 네네. 시간 많잖아요. 아 네 활동을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워낙 집돌이다 보니까 밖에 잘 안 나가고 해서 일하시면서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날씨? 날씨 영향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냥 전화 오는 게 싫더라고요. 고객들의 전화? 고객들의 전화 같은 거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뭐 그런 근데 많이는 없으신데 그런 분도 있는데 일단 빨리 갖다 달라고 막 그러시는 분들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다수를 상대하는 거라서. 근데 뭐 식품이라고 자기 것 좀 빨리 갖다 달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제일 힘들다. 근데 그렇게 막 엄청 힘든 건 없어요. 일하시는 중에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점심은 그냥 군것질로 때우고요. 저녁에 약간 뭐라 하는 편이에요. 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추석이라 선물 세트가 많아요 그죠? 네 이것 때문에 이게 짐도 크고 해서 1년 중에 이 명절이 가장 힘들 때인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명절이 가장 힘들어요. 물량이 많고 늦게 끝나고 짐도 크고 하다 보니까
점검 중인 줄 알고. 이렇게 점검기 진짜 점검 중이면 어떻게 해요? 경비실이 있는 데면 경비실에서 물건을 받아주는 데도 있고. 그럼 이제 고객들이 다 이해를 하나요? 뭐 대부분 이해를 하는데 뭐 간혹가다 뭐 이상하신 분들 한 번씩은 계시죠. 왜 집 앞에 안 놓고 가냐? 네, 그렇죠. 뭐 무거운데 왜 거기 놓고 가냐? 계단으로 걸어 올라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흔치 않으세요. 가끔 있어요. 여기 지금 31층까지 있는 아파트인데 걸어 올라오라고 하면은 절대 못 가죠. 3층까지, 여기 3층인 것 같은데? 이게 택배인데야. 여기 나와 있는 주소랑 다른데. 예예예. 예. 아, 올라가 보니까 4층이 없어가지고 전화 드린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게 송장이 잘못 적혀 있는 거예요? 전산이 이게 777로 인식을 해서 신주소가 잘못 나왔어요. 아.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402호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있었으면은 그냥 놓고 갔을 텐데. 잘못 놓고 가면 어떡하나요? 찾으러 가야죠. 다시? 네. 그리고 다시 제대로 배송하고? 네네. 근데 보통 가끔 이제 못 찾을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물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택배기사님들은 네네.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줘야 수입도 되고 일할 맛도 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어떻게 물량은 이렇게 계속 꾸준히 있는 편인가요? 물량은 항상 그래도 뭐 먹고 살 걱정 없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물량이 택배는 제가 일한 경험상을 보면 매년 택배 물량이 늘고 있어요, 항상. 아, 그래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게 구역이 많이 넓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더 좁아지는 그러더라고요. 물량이 많아지니까 점점 구역이 조그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A, B를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물량이 느니까 이제 소화가 안 돼서 B에 반을 떼고, 그 다음에 또 더 늘면은 아예 B를 떼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 구역이 줄고 있습니다. 일하기는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네,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타수라고 말하거든요. 뭐 시간당 몇 개 몇 개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게 매년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처음 했을 때만 해도 한 시간에 한 30개 정도 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물량 많은 날은 뭐 40개도 가까이 빠지고. 그러면 그만큼 수입이 되는 거니까 일하는 환경은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택배기사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 8년 전에 처음 시작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도 많이 달라졌나요? 네, 그때는 지금보다 약간 문 앞에 놓고 가는 게 자연스럽진 않았어요. 아. 그때는 왜 안 갖다 주냐고 막 항의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 그때는 뭐 벨 눌러서 그러니까 네, 직접 그러니까, 전달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 아까 지금이랑 일은 똑같이 했는데 이제 그런 걸로 약간 좀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 없어지면 아, 왜 나한테 안 주냐? 네,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 책임질 거냐, 약간 그런 느낌. 아 진짜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옛날에 코로나 비대면 그런 거 생기면서 그게 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엔 그런 분위기 없으세요. 진짜 가끔 나이 엄청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만 좀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 와서 언제 오냐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아무래도 일하는 환경이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에서 배송을 하고 있는 팀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지금 사실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자기 일 각자 잘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괜찮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